류준열의 2017년은 뜨거웠다. 한 해의 문을 연 영화 더 킹으로 여름을 달군 천만 영화 택시 운전사로 막바지의 침묵으로 쉴 새 없는 한 해를 보냈다. 2018년에도 열의를 예고하고 있다. 돈, 독전, 리틀 포레스트 등 지난 한해 뜨겁게 촬영한 작품들이 개봉을 준비하고 있고 곧 신작 빙발의 촬영에 들어간다. 열렬했던 관객들의 호응만큼이나 시상식에서도 저력이 빛났다. 지난달 15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에서는 AAA 배우 부문 베스트 스타상을 수상했다. 무대에 올라 준비한 영어 소감으로 팬들과 소통하려던 그의 모습은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숨 돌릴 새 없던 연말의 오후 그와 차 한 잔을 함께 했다. 카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하는 순간에도 그는 팬 이야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쉼 없이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사진을 찍고 SNS에 남기는 것도 모두 팬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팬들 덕분에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라는 고백과 함께 커피 말고 차를 고르셨네요. 커피보다는 차를 즐겨 마셔요. 대추차, 무과차 같은 전통차들도 좋아하고요. 제 체질에는 카시오가피가 맞는다고 해서 그것도 마시고요.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편인가 봐요. 물론 중요하죠. 맞는다고 하니까 일단 관심이 가더라고요.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AAA 배우 부문 베스트 스타상을 수상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이잖아요. 실제로 아시아 각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아시아에서 사랑받는 분들을 초청한 시상식이었는데 초대도 받고 상까지 주셔서 의미가 남달라요. 해외 팬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덕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영어로 수상 소감을 남겨서 더 기억이 남았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외국 분들이 한국 말을 배워서 써주시고 또 이해하려고 해주시는 게 감사하잖아요. 아무래도 영어로 인사를 하면 팬분들이 이해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같이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마침 택시 운전사에서 영어 통역을 맡은 광주 대학생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던 거요. 그것까지 생각하며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문장을 준비했는데 현장에 막상 나가니 감사하고 벅차고 또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시니까 진짜로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본 사촌 동생이 단어로 표현을 못하는 게 진짜로 보였다면서 그래서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한바탕 웃었어요. 아무래도 연기를 하며 작품으로 팬들과 만나는 것과 시상식 무대에서 대면하는 건 많이 다르겠죠. 눈앞에 관객들이 계시고 하니 무대에서 직접 팬들을 만나는 건 더 벅차고 떨리는 것 같아요. 가수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떨리더라고요. 연극 무대에 서보긴 했지만 그것과는 또 달라요. 연극에선 연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선 그냥 제 모습으로 있어야 하니까 어떤 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떨림이 무방비로 표현된다 생각하니 더 긴장됐어요. 마침 테디가 앞에 있었는데 엄청 떠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니 너무 잘 하던 거요. 저는 감출 수가 없었어요. 지난해 유준열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수로도 데뷔했죠. 새로운 도전이었을 텐데요. 아, 본격 데뷔나 도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도전이라고 하면 다른 가수들 덤벼라, 내가 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해프닝이라고 해주세요. 감정이 짙게 실려있어서 역시 배우가 노래하는 맛이 다르구나 했어요. 감사합니다. 팬들을 향한 곡이죠. 팬미팅을 하면서 팬 여러분들께 뭔가 선물을 드릴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기념품도 좋지만 직접 노래를 선물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 팬미팅을 할 때 팬들이랑 가깝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노래 준비 안 했다 하니 무슨 소리예요? 노래 들으러 가는 건데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다른 팬미팅에서도 그러시기에 한 곡, 두 곡 불렀는데 반응을 해주셨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회사와 상의해 준비하게 됐고 좋은 노래를 만들어주셔서 이 기회에 노래를 내게 됐어요. 부족하지만 팬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배우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도 팬들과 소통하고 있죠. SNS는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시간도 꽤 들어요. 바쁜 스케줄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게시물을 올릴 수도 없고요. 예전엔 팬카페에 글도 쓰고 했는데 제가 직접 운영하고 글도 직접 쓰면서 팬들과 한꺼번에 소통할 창구가 있으면 어떨까 했어요. 사진도 거의 제가 찍어요. 여행사진이 많더라고요. 사진에서 애정이 느껴져요. 사진 찍는 걸 예전부터 워낙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산 커다란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팬들이 사진을 좋아해 주셔서 카메라를 선물해 주시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여행을 좋아하니까 요새는 풍경보다 사람을 많이 찍어요.
여행지에서 본 사람의 모습이 좋아서요. 사진이라는 게 뭘 뷰파인더로 보고 찍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시점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팬들이 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팬들 생각도 나서 더 열심히 찍게 돼요. 전번 여행은 카메라를 4개나 가지고 갔다 왔어요. 올해 유준열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열일을 했죠. 더 킹이 첫 작품이었는데요. 더 킹 같은 경우 지나고 봐도 의미 있는 작품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촌스럽지 않고 오래오래 볼 수 있는 영화를 찍은 것 같아서 돌이켜보면 행복해요. 계속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올해 유일한 천만 영화인 택시 운전사도 있었는데요. 택시 운전사도 그래요. 역사적 사실을 돌이켜보면 그때 행동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그 영화를 찍은 분들의 용기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잃을 게 없잖아요. 하지만 가진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아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은 분들 또한 그 영화를 선택하고 찍었다는 것 자체에 존경심이 잃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배웠고요. 두고두고 남을 수 있는 작품을 찍었다는 것이 행복해요. 함께 호흡을 맞춘 송광호 선배 이야기인가요? 캐스팅에서도 유준열을 지지해 주셨다죠. 맞아요. 자칫 하나만 잘못돼도 공들였던 배우 스태프, 모든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해야 한다고 말해주신 것이 아직까지도 생각나고 감사해요. 또 존경하고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감동한 순간순간이 많았어요.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도 했고요. 저도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연기했다는 말이 공감가는 게 송강호 씨 성대모사도 자주 했잖아요. 현장에서 편하게 해주시니까요. 특히 선배들과 연기할 때는 상대가 얼마나 상황을 만들어주시냐에 따라서 어린 친구들이 자기 것을 펼칠 수 있고 업고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전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장난도 많이 치고 농담도 하고 휴대전화에 공개할 수 없는 많은 사진들이 남아있어요. 앞선 두 영화에 비해 흥행 면에서는 아쉬웠지만 영화 침묵에서도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제 작품을 잘 못 봐요. 그 영화는 보고 나서 행복했어요.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영화 자체가 좋았어요. 이 영화는 정말 공을 많이 들였고 그래도 내가 내 몫을 했나 보다 싶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요즘 오래오래 남는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당장 어떤 성보다도 나중에 꺼내볼 수 있는 영화에 함께하고 싶다는 낯간지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부심이 생기는 작품이에요. 내년 선보여야 할 영화도 수편이 있어요. 늘 차기작, 차차기작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쉬지 않고 달리는 이유가 뭔가요? 팬분들이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카메라를 선물해준 분에게 좋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처럼 저를 계속 응원해주시는 분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할까. 준열 씨 작품 보면서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류준열을 찾는 작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시나리오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가슴 벅찬 일이에요. 친구들이랑 독립영화를 하면서 저도 글을 써봤거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큰 자본을 들이는 영화를 제게 주셨다는 게 영화 만들 건데 내가 필요해라며 보내주시는 제안이잖아요. 한자 한자 엄청나게 공들여 쓴 작품을 주셔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이상할 정도예요. 동시에 주인공을 하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에 여러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영화가 좋아요, 사랑해요. 평상시에도 영화만 보고 영화 이야기만 하고 그렇거든요. 영화에 잠깐 나오는 분들도 눈에 담으려고 하고 요새는 안 그렇지만 TV 나오는 분들을 잘 몰랐을 정도예요. 요새는 TV도 찾아보긴 하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저도 찍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 구분 없이 여러 작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영화를 찍고 싶어요. 독전, 돈 등 내년에는 누가 봐도 류준열이 주인공인 영화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렇다 해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재밌게 읽은 책, 좋은 영화라 생각하는 작품을 하는 건 비슷해요. 일단 제가 재미있어야 하거든요. 쉬지 않고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내년에도 지치지 않고 해나가고 싶어요. 작품으로는 많이 만났지만 실제 류준열은 어때요?
제가 실은 진중하고, 아, 그렇게 쓰지 마세요. 반듯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팬들이 저를 보고 힘을 얻는다고도 하시고 힐링을 하는 것도 같으니까. 팬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신기하게 듣게 되네요. 배우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사인은 이렇게 해야지, 팬미팅을 할 거야, 이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존재가 더 크게 와닿나 봐요. 잘 모르는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오빠를 보고 힘이 나요, 인생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편지들을 보고 스스로 의아해 한 적도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영화를 찍은 것 뿐인데 거기서 힘을 얻고 재미를 얻으신다 생각하면 점점 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또 저를 더 담금질하고 채찍질하게 돼요. 그분들 때문에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류준열도 성덕이라 불린다죠. 굉장한 축구 팬이잖아요. 뿌듯합니다. 제가 받은 이 에너지를 돌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정한 성덕이라 실감한 때가 있었나요? 마라도나 선수를 직접 만났을 때, 그리고 특히 손흥민 선수를 만났을 때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저를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말이 통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사사로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된 게 좋으면서도 어리둥절한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농담도 해요.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났냐고. 진짜 성덕이 맞으시군요. 전에 침묵 무대에 인사를 가느라 KTX를 타고 이동하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흥민아 이렇게 받았어요. 다들 그 흥민이가 맞느냐, 제가 어떻게 그 흥민이를 아냐고. 정말 배울 게 많은 친구예요. 영국 생활을 짧게나마 봤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나이로는 저보다 어린데 겸손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거저 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혼자 했어요. 축구를 직접 하는 건 어때요? 하는 것도 좋아해요. 하지만 그분들의 노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응답하라 1988에서 호흡했던 해리 씨와의 열애도 큰 화제였습니다만. 조용히 만나겠습니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어때요? 가고 싶은 걸 찾아가는 해, 실천하는 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씩 찾아가며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류준열의 내년은 어떨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